아니 진짜로 정막을 깨우는 범상치 않은 웃음소리. 월척을 꿈꾸는 나는 야 시골 업. 잡았대. 오늘의 주인공은 설마 어부갑부인가요? 어부갑부의 또 다른 취미는 장기? 아들 내외와 팽팽한 승부가 오가는 가운데 장이요, 응이요. 과연 이 양보 없는 끝장 승부의 승자는? 한숨만 불러주세요. 안 돼. 아니 반찬 승부였군요. 이건 빼야죠. 신문물파 3대 나승대 부부. 지킬 건 지켜야지. 전통을 고수한다 2대 나기훈 부부. 안 찾으면 빼야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주방 일것이 최고라는 갑부의 화끈한 대물림. 니들이 나기훈이를 알아? 웬만해선 막을 수 없다는 나기훈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서민갑부 단서 첫 번째, 전라남도 무안 청정갯벌이 유명한 곳이죠. 5시간 열을 달려왔건만 외딴 집이란 두 번째 단서를 들고 다시 달려봅니다. 여기 가정집 같은데 식당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언뜻 보기엔 가정집 같지만 희미하게 주차선이 있고 오래된 시골 정치가 물씬 풍기는 가옥이지만 명백한 증거인 간판이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죠. 이때 들어온 수상한 차한대 곧장 확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서민갑부 찾아왔는데 갑부 서민갑부 맞으세요? 예. 인사는 짧게 대뜸 트렁크를 여는 갑부. 아, 붕어를 자랑하고 싶었군요. 옳죠. 그놈 참 실하네요. 이 붕어는 찰붕어예요. 찰붕어. 찰붕어요? 응. 찰붕어가 뭔데요? 찰붕어라는 거에서 맛있는 고기라고 그 소리예요. 맛있다고 그 소리예요. 붕어 자랑을 끝내는가 싶더니 향고로 가서도 어김없이 이어진 붕어 자랑. 이쯤 되니 손낚시 전문 붕어집 갑부가 확실하네요. 아니 그럼 여기 뭐 붕어 매운탕 이런 거 파는 곳이에요? 매운탕은 안 팔고 내가 취미로 낚시를 하고 이 볏짚이 내 왕이 아주 떼돈 벌어진 거야. 아주 이거 없지만 우리는 돈 못 벌어. 붕어 사랑은 일방통행. 볏짚 갑부 나기훈 씨입니다. 이 볏짚이 우리 금입니다. 금. 볏짚이 돈이 돼요? 내가 봐줄게요. 예? 이 볏짚이 돈이에요. 20억을 벌었다니까요. 제가요. 오가는 사람도 드문 외딴 시골에서 장사가 가능할까? 의심이 들 때쯤 어느새 식당하는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성남에서 왔어요. 서울 강하게서 왔어요. 김포에서 왔어요. 목포에서 왔어요. 엄마 안 보고 이거 먹으려고 왔다게요. 파본데. 상차림에 나온 반찬 가지수로 보아 백반집이 아닌가 싶은 그때. 여기 삼겹살은 3인분 주세요. 4인분만 주세요. 삼겹살을 주문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손님들. 자고로 삼겹살은 불판이 필수 아닌가요? 근데 불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불판이 등장한다고요? 드디어 삼겹살 등장. 불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석쇠였군요. 석쇠 위에서 삼겹살의 영롱한 자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만인이 살아가는 대표 음식 맞네요. 맞아. 엄지짝, 엄지엄지짝, 엄지엄지짝. 딴 데 가면 아빠가 맨날 고기만 굽다가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런 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분량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맛이 약간 특유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유의 향이라? 이때 마당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모이는 사람들. 이 연기는 뭐죠? 신기하다. 가는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은 화려한 불쇼. 지푸라기로 굽는 지푸 삼겹살이에요. 전국구 손님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지푸 삼겹살이었네요. 이것이 바로 볏짚과 삼겹살이 만나 불향을 만드는 근원지입니다. 우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불쇼. 짐작이나 하셨나요? 야, 여러 번 굽는 거야. 이래서 맛있구나. 야, 저러고 구우면 맛이 없을 수가 있겠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직접 한번 봐보는데 직접 이렇게 구우는 건 처음 본 거야. 정성인 것 같네요. 3대 초보 사장인 아들이 불 앞에 있는 동안 주인공은 어디에? 일단 오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밖으로 나가는 기훈 씨. 설마 이곳은? 역시가 역시나였네요. 밤새 붕어님 안녕하셨는지 무난 인사하는 기훈 씨. 그냥 붕어 장사 하셔도 되겠어요? 아버님이 낚은 거예요? 응, 다 낚은 거지 내가. 엄청 많이 낚으셨네요. 애지중지하는 붕어가 죽을까 산소 공급기까지 구입한 갑부인데요. 시카들보다 이 물고기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아, 나는 이제 여기 아들한테 몇 개 물어놓을게. 이제 어째다 한 번씩 내가 보지. 잡는 건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줄 수도 없고 몇십 마리 된. 100마리가 넘는 거죠, 그걸. 아버지는 이제 낚시 다니시는 게 주 업무가 되셨어요. 기훈 씨가 석쇠를 놓았으니 당연히 3대 사장인 아들에게 돌아오는 건 당연지사. 묵묵히 해내는 아들이 기특한데요. 하지만 기훈 씨의 관리는 계속됩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 내가 불러. 빨리 고양이. 어? 어, 나 있어. 그래도 한 지금 말한 뒤에 얼른 구해야지. 지금 빨리 하고 있잖아. 뭐 하고 있어? 내가 불러. 결국 불 앞에 앉은 기훈 씨. 기다려줘도 되겠건만 그런 아버지가 아들은 서운합니다. 아버님 성격이 그냥 그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아버지 한번 정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격만큼이나 화끈한 짚불 굽기. 이제 빨리 구워야지. 그럴수록 아들은 더 위축될 뿐. 기훈 씨, 어디 한번 잘 익었나 봅시다. 되게 하얗게 잘 익었네요. 까맣지도 않고. 그렇지, 우리 아들이 좀 구우면 좀 까맣게, 조금 까맣게 나올 거야. 네, 저랑 비슷한데요. 얘가 30년이 넘었는데 아들은 이제 1년 좀 이제 돼간디. 얘가 더 훨씬 더 낫지. 아들이 더 낫고 생각해 보시오. 내가 훨씬 낫지. 지지는 않겠죠. 아버지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고기 이제 굽는 거 손 떼셨으니까.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아들의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재기에 성공해야 할 텐데요. 둘, 셋. 불타오르네. 앞불사 초반부터 삐그덕. 일찌감치 승기 잡은 기훈 씨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아들 승대 씨 뒷심 발휘해보지만 어찌 역부조인 것 같은데요. 고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지만 편이라도 들어드리고 싶군요. 그 사이 다 구운 기훈 씨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끝내버렸네요. 나는 아직 모르는데 그리 꺼져보네. 아, 좋네. 아버지 기훈 씨 승! 승부는 잊고 아버지에게 배운 비법을 공개하는 승대 씨. 먼저 타닥타닥 소리에 맞춰 석쇠를 뒤집고 마지막은 꼭 세로로 세워주는 스킬. 고기가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조금이라도 더 빠져야 고기가 담백하니 맛있어. 그러니까 기름을 그때 쭉 빼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단 40초에 끝낸다는 정석. 그리고 외부에서 굽다 보니 마당 뜀박질은 기본입니다. 고기요! 고기는 식기 전에 드셔야 맛있어요. 빨리 가서 드려야 되니까 뛰어다녀요. 볏짚에 한 판씩 구워내는 정성과 부지런함이 68년간 사람들을 오게 했죠. 이런 수고를 마다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님이 하시다가 볏짚, 솔잎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솔잎에서는 그 시름내가 나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시골에 볏짚이 많이 있으니까 볏짚을 한번 구워보자. 아버지가 구워서 잡숴보고 손님들한테 드린 게 왔다거든요. 그래서 볏짚으로 고기를 구우게 돼 있어요. 일대 사장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기훈 씨. 여전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는 맛으로 손님을 부르는데요. 덕분에 단골 손님도 처음 온 손님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상에 딱 나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또먹는 그 고기 맛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삼겹살 먹은 아닌데 여친만큼 아주 담백하고 맛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볏짚 특유의 향이 고기에 배어 더욱 담백한 맛을 품은 짚불 삼겹살. 여기에 찍어 먹는 이 소스까지 곁들이면 더 일품이라는데요. 아, 너무 맛있어. 언뜻 보기엔 쌈장 같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이 전라도 사투리로 이게 기라고 하는데 표준말로 개거든요, 개. 네. 이 개를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찍어야지 이게 제맛이 나요. 유일한 단서는 게, 과연 어떤 게로 소스를 만들까요? 식당 주방을 책임지는 정순의 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소스, 칠계장이요. 칠계장이요? 네. 소스의 이름은 칠계장. 정답은 2번 칠계입니다. 청정 갯벌의 칠계가 소스로 재탄생했네요. 뻘에서 나오는 이 칠계거든요. 칠계를 이렇게 갈아서 저희 집에는 삼겹살 소스를 만들어요. 그 맛은 과연? 저도 지금 처음 맛보는데 많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많이 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끼함을 많이 없애주지 않나 그런 느낌. 칠계장이 삼겹살의 느끼함을 없애주니 물리지 않는다는 손님들. 그러다 보니 짚불 삼겹살을 먹을 땐 칠계장이 꼭 있어야 한다는군요. 제주도에는 멸젓이 있지만 여기는 칠계장이 있거든요. 돼지고기랑 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칠계장과 함께 갑부의 짚불 삼겹살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상큼한 맛이 더해져야 화룡점정이 된다죠. 지금 넣으신 게 뭐예요? 김치요. 김치요? 예. 배추김치 같이 안 생겼는데요? 네, 양파김치예요. 혹시 빨갛게 익은 양파김치 보신 적 있나요? 양파에다가 딱 해가지고. 보통 양파김치 하면 간장에 졸인 장아찌를 생각하셨을 텐데 빨간 김치로의 변신도 제법 어울립니다. 우리 어머님이 다른 음식보다 양파김치는 이 집이 월동액이 더 낫기 때문에 자주 드립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것보다 낫다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머님 양파김치 담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그냥 된장하고 마늘하고 해서 먹었는데 이거는 양파김치를 해서 먹으니까 더 담백하고 맛이 좋습니다. 삼겹에다가 칠계장을 살짝 쳐서 무안의 유명한 양파김치 살짝 올리고 이게 바로 직불삼합입니다. 아빠 이거 크다. 보통 삼합 아니면 홍어 삼합 그다음에 자흥에 가면 한우 삼합 이렇게 있는데 이 무안에는 짚불 삼합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전국에서 온 외지 손님들로 갑부의 식당은 더 바빠집니다. 대자 몇 개 꺼야 돼? 2개. 타 지역에서 무안까지 찾아준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까 승대 씨는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요. 며느리도 마찬가지네요.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바쁜데 어디서 안 와요. 어디서 안 와요? 네. 어디 가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가. 한 사람의 몫이 빠지니 남은 세 사람의 몫이 늘어난 셈. 아버지 기훈 씨는 대체 어딜 가신 걸까요? 아, 안녕히 계세요.
힘들어도 우선은 지금 해야죠. 더 못 찍었어요. 할 사람이 없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아버님은요?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물어볼게. 아버지 마감대로 오실 것 같은데. 일단 기훈 씨 없이 급한 불은 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일을 마치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 그런데 아버님 오셨다고? 그 습관이 있어서 들어오시면 빵빵 울리세요. 네, 뭐든 본인 왔다, 나 왔다 이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렇지. 대장님 오셨다 하면서 다 나가요. 입장 소리 한번 요란한 기훈 씨. 1년 전 합류한 아들 내외는 365일 매일 듣는 소리라는군요. 그의 등장에 일동 기립하는 가족들. 많이 편하냐? 네. 매출 좀 가져와봐. 마감 시간에 맞춰 외출했다 들어온 기훈 씨. 1년 전 아들 내외가 합류했지만 초보 사장 매출 관리는 아버지 기훈 씨가 엄격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매출은 얼마일까요? 얼마 안 긁어졌구먼. 얼마 안 됐구먼. 하루 매출 58만 7천 원. 59만 원이면 매출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시골이라요. 그리고 멀리서 오시고 평일날은 이렇게 손님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은 손님이 많고. 바로 확인해보는 주말 매출. 평일 매출의 약 3배네요. 전라남도 무안에서 집불로 자산 20억. 집불갑부 기훈 씨의 연 매출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계산해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 날 식자재 구입을 위해 무안장을 찾은 기훈 씨 부부. 아들 내외가 1년 전 식당에 합류하면서 아내와 함께 장 보는 일이 뜸해졌지만 기훈 씨는 가끔 아내와 함께 장을 찾습니다. 여기가 조금 있네. 네? 조금 나와 있어. 7개를 사러 온 거네요. 어떤 7개가 좋은 거예요? 싱싱하고 이렇게 아스럽지도 않고 잘지도 않고. 추운 겨울엔 7개가 많지 않아 장에 나올 때면 7개를 찾는다는 기훈 씨 부부. 오늘은 7개가 많은 걸 보니 운이 좋은 날입니다. 아들에겐 호랑이 아버지지만 아내랑 단둘이 있을 땐 무심히 챙겨주기도 하는 기훈 씨. 식자재도 구입했겠다. 소래 씨의 쇼핑 시간입니다. 그거 살라고? 아내의 쇼핑 시간이 지루할 법도 한데 얌전히 아내를 기다리네요. 다시 시밤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밤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훈 씨의 반전 매력이네요. 성격이 나도 무지하게 과하겠어요. 그러니 장가 가가지고 완전히 180도로 바꿔졌어요. 아가씨들 어디서 왔어? 어머, 저 남자 봐. 오토바이 탔어. 내가 오토바이 타고 올라갔지요. 올라가니까 아가씨도 둘이 가 있더라고요. 소래 씨가 내가 더 마음에 들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소래 씨를 만났지. 그때는 이렇게 돼지를 가정집에서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사오면서 자전거로 하다가 오토바이로 이렇게 실어날랬대요. 옴욕 오토바이로? 네, 그랬어요. 결혼 후 시부모님의 식욕점 일을 도운 소래 씨. 하지만 가난은 이어졌습니다.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서 서울로 갑시다. 장사하고 그러니까 괜찮아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와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너무 없고 시동생들은 이만시만씩 해갖고 있고 이제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서울로 떠난 부부. 하지만 살 길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비싸게 좀 쳐줘요. 이 반지랑 목걸이는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급한 대로 예물을 팔아 노점을 시작했죠. 곰장어 먹고 가 있어. 싸게 해드릴게. 살아보려는 부부에게 서울살이는 야속했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죠.
집사람이 집사람이 뭐가 고생했지. 나는 그렇게 고생도 안 했지. 아침에 내다주고 저녁에 서고 또 왔다 갔다만 그 배우면 돌아다니고. 다시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식육점을 식당으로 바꾼 기훈 씨. 39년 그 자리에서 집불 삼겹살의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아들 승대 씨. 아침 일찍 고기 손질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삼겹살만 써요. 국내 다 남태지 삼겹살. 어느새 아들 바라기 소래 씨가 다가왔네요. 3mm가 볏짚에 구웠을 때 가장 맛있다는 두께. 늘 그래왔던 모자가 나란히 고기 손질을 합니다. 호흡이 꽤 좋은데요. 아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배우려고도 하고. 보물창고 가요. 보물창고를 간다며 제작진을 부르는 소래 씨. 보물창고요? 가게 안쪽에 비밀 벙커처럼 숨어있는 창고. 보물이 뭐일지. 이게 뭐예요? 개, 뻘개, 칠개 다 지방마다 이름이 틀리더라고요. 기훈 씨 부부가 시장에서 찾아 나선 칠개네요. 겨울에 개가 추워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올 때 대비해서 언제나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든요. 1년 365일 문을 여는 갑구의 식당. 때문에 집불 삼겹살의 짝꿍인 칠개를 염장해 필요할 때마다 소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바닷가에 사람들은 없이 사니까 보리밥만 옛날에는 해서 먹을 때 이거를 해서 갈아서 보리밥에다 착착 집에서 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지금도 바닷가 사람들이 옛날에 먹어본 입맛들은 하루라고 전화가 오고 난리예요. 일대 시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손맛. 이젠 며느리가 이어갈 차례입니다. 고추는 이만큼. 이만큼 네가 봐봐. 손맛 전수받기가 가장 힘들 텐데요. 눈찜작으로 봐서. 눈찜작으로? 눈찜작으로. 눈찜작, 손찜작의 어리둥절한 며느리. 속성 과외보단 세월이 더해져야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칠개장 만들다 식사를 하려는 걸까요? 밥은 왜 푸세요? 밥 드시려고요? 아니요. 여기 게에다 들어가면 이 게만 갈면 꺼럽잖아요. 꺼럽다는 거예요? 껄껄해. 아, 껄껄해. 기계에다 갈면. 근데 이제 밥을 넣으면 더 부드럽고 숙성이 잘 되거든요. 밥이 들어가 숙성이 되면서 가진 양념과 칠개를 중화시킨다는 건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눈찜작, 손찜작으로 처음 칠개장을 만들어보는 며느리. 식당 1년차 며느리가 만든 칠개장 맛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계란 간 거냐? 네, 아버님. 처음으로 해봤어요. 내가 하면 맛보겠다. 갑자기 주방을 급습한 기훈 씨. 아들에겐 단호한 기훈 씨가 며느리에겐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배운 것만 조금 덜 넣으면 쓰겠다. 그죠? 맛은 있다. 이거 할 때는 신경을 제일 더 많이 써야 돼. 네네. 이것이 게장이 이렇게 생명이지. 네. 응? 네.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후한 평가를 주시네요. 39년째 시어머니의 손맛을 이어 식당의 모든 밑반찬을 손수 담그는 소래 씨. 식당이 자리 잡기까지 소래 씨 손맛이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된장은 뭐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담그서 국을 끓여요. 뭐 왜요? 집에서 담그야 맛있죠. 홍어에? 홍어예요? 홍어에도 설마 밑반찬인가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홍어에가 들어간 된장국은 갓 시집와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10남매 중 막내딸로 귀하게 자라 음식 만드는 일은 시집 와서 배웠죠. 이거는 액젓이거든요. 여러 가지 잡젓을 넣고 집에서 내려서 해서 맛있어요.
산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멸치, 밴댕이, 조기 등으로 만든 액젓은 양파 김치를 만들 때 쓰는데요. 일주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고 나면 양파 김치가 완성된답니다. 맞는 것 같아. 맞지? 맛있어. 우리 무안에서는 한 토밭이에요. 양파가 양파를 한 토밭에서 재배하니까 이게 담아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지역 특산물인 양파로 만든 김치와 감태를 이용한 반찬부터 제철 나물은 물론 텃밭에서 구한 싱싱한 채소 반찬까지 엄마의 손맛이 가득한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한 장씩 먹는 기분? 반찬이 많아서. 시골 엄마 반찬? 어디서나 찾을 수 없는 엄마 반찬. 이걸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잊어서 찾고 오는 것이 40년 넘게 다녔지. 손님 맞이로 바쁜 오후. 어디론가 가는 승대 씨. 어마어마한 양의 볏짚 더미네요. 쌓아놓은 볏짚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사장님. 네. 왜 올라가세요? 이거 집 앞에도 있는데요. 지금 이쪽 치는 2018년도 거. 그러니까 올해 거니 작년 거니까 안 쓰고 저 안쪽에 있는 것부터 좀 써요. 저 안쪽 게 오래된 집이에요. 잘 마르고 오래 숙성된 집이라 최대한 안쪽부터 쓰고 있어요. 그냥 올라오세요. 건조된 볏짚을 확인하기 위해 볏짚 등반에 동참한 제작진.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반면 승대 씨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깊숙하네요. 네, 집이 상당히 많아요. 1년에 한 번 추수를 끝낸 논에서 사들인 볏짚인데요. 그 양만 약 3톤입니다. 하루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최소 3년 건조한 볏짚으로 삼겹살을 굽는데요. 그래야 최상의 맛이 나온다는군요. 1년치. 1년짜리거든요. 이게 4년, 5년. 색깔 다르죠. 눈으로도 확인 가능한 볏짚의 색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동일한 무게로 실험을 했습니다. 1년 건조한 볏짚과 5년 건조한 볏짚의 화력을 비교해 볼 텐데요. 두 볏짚을 동시에 태워본 결과 5년 건조한 볏짚이 오랜 시간 붉기를 유지하는 거 보이시나요? 오래 건조한 볏짚이 습기가 없어 화력이 더 세고 길게 유지하는 건데요. 센 불에 단 40초만 굽는 집불 삼겹살에서 볏짚의 화력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맛의 차이는 어떨지. 1년 건조한 볏짚과 5년 건조한 볏짚으로 구운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빨간 접시는 팍팍하고요. 하얀 접시는 육즙이 살아있네요. 얘는 파란색은 기름이 더 많고 육즙이 더 많아서 느끼한 감이 있고 얘는 더 꾸도한 감이 있어요. 5년 건조한 볏짚의 완성입니다. 센 불에 빠른 시간 안에 구워내야 하니 이제 1년차 초보 사장 승대 씨에겐 한판 굽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 예지 씨가 새로운 메뉴를 들고 옵니다. 얼핏 보니 비빔밥 같아 보이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요? 이거 그 게장 비빔밥이라고 이 집 스페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집불 삼겹살과 함께 갑부식당의 최애 음식인 게장 비빔밥인데요. 가전 채소에 고추장 대신 칠게장으로 맛을 더한 비빔밥입니다. 삼겹살의 후식 메뉴로 냉면이 필요 없다죠? 자극적이지 않은 메뉴를 보완하다 옛날 칠게를 갈아 보리밥에 비벼먹던 방식에서 착안한 건데요. 개운한 맛의 인기 메뉴랍니다. 집불 삼겹살 먹고 마지막에 칠게장하고 해가지고 먹으면 마무리하기에 엄청 좋거든요. 변함없이 이어져온 맛. 노포의 맛이 일대를 거쳐 3대째 68년 전통으로 깊어집니다. 갑부의 식당을 찾은 반가운 손님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요. 왔어. 이거 직장이야? 예.
기훈 씨 부부가 식당을 도맡아 한 지 약 40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몇 년 단골이세요? 좀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아, 잘 알죠. 나 시집 와서부터 잘 알아요. 고기 구세요. 고기 구세요. 뭐 가세요, 오늘은? 소래 씨가 애타게 찾던 그분은 기훈 씨였네요. 투덜대면서도 아내의 말이라면 늘 귀담아 듣는 기훈 씨. 아들 내외가 볼 일이 있어 하루 쉬고 오늘은 기훈 씨가 고기 굽기에 나섭니다. 왕년의 부부 실력이 발휘됩니다. 오늘 아버님이 이거 고기 구우시는 거예요? 좀 도와줘야죠. 지금 애들, 새끼들 아이 나갖고 못 보고 여기서 돈만 벌려고만 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도와줘요. 앞에선 무뚝뚝하지만 속정은 따뜻한 상남자 기훈 씨. 기훈 씨 덕에 아내 소래 씨도 오랜만에 수다 타임입니다. 단골 손님? 네. 얼마나 되셨는데요? 오래돼야지. 이 가게 막 생긴 처럼 이때까지 우리도 생각한 게 뒤는 생각해야지 조금. 아내가 마음 놓고 잠시 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기훈 씨. 우리가 알던 복불장군 맞나요? 언제부터 구우셨어요? 아니 39년 차 되니까 계산을 못 오고서요. 그런데 몸에 하상도 많이 있고 막 다 이런 것이 하상이에요. 이런 것이 다 부패하고 있자 다. 우리 남편이 이제 속이 좀 들었는가 좀 풀려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잘해주니까 이것저것 다 잘해주니까. 1년 전. 아이고 나죽네. 아이고 나죽어. 에이 당신 조금 참아봐. 에이 어째서 이 수술을 빨리 안 해줘. 빨리 좀 해주지. 심정이 말도 못했어요. 막 기도 못 오고 걸도 못 오고 수술은 빨리 안 해주고 아주 볼 수도 말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내가 아이고 아이고 어? 오빠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고생만 하던 아내의 병환에 기훈 씨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사람 어찌했을까 아파서 어찌했을까 아이고 아이고 그때 아버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식음을 전폐했다 그래야 되나? 거의 식사를 안 하셨어요. 아, 두 분이 이제 거의 이제 40년 넘게 사시면서 아, 많이 의지하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엄마는 아파갖고 이제 일 못해. 너희들 식당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우리가 할게요. 총각 때는 절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걸 내가 봤고 또 식당 아들들은 식당집 자식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우리 일이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손을 떼시는 부분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셔야죠. 이게 맞죠. 아내가 쓰러진 뒤 1년 전 아들 내외가 식당을 맡으며 기훈 씨는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하던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그간 일하느라 취미는 사치였죠. 뭘 하려고 장비까지 제대로 갖추는 걸까요? 역시 낚시였네요. 이 정도면 업으로 직종을 바꾸셔도 되겠어요.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즐거워 보이세요. 아, 이 낚시가 어떻게 즐겁대. 예순 넘어 찾은 취미는 낚시. 초보에게도 월척의 꿈은 있습니다. 큰 놈 하나 걸려주시오. 젊었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던 기훈 씨. 하지만 아내와 단둘이 운영하던 식당에선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죠. 예순이 넘어서야 손맛을 느끼는 중입니다. 한 마리 했습니다. 또 낚셔도 붕어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는 기훈 씨. 이거 참붕어예요. 참붕어.
떡붕어 있고 참붕어 있고 그래. 떡붕어는 더 안 좋은 것이요. 아, 그래? 참붕어가 좋은 거예요? 그래, 참붕어가 좋은 것이. 낚시라면 질색을 하는 아내도 그간 못했던 한풀이 하라며 기훈 씨를 이해해 줍니다. 따뜻한 날엔 아내와도 함께 오죠. 어머님 아침마다 이렇게 맨날 식당 출근하시면 걱정 안 되세요? 걱정이 많이 되지. 허리가 안 좋으니까 걱정이 많은데 아들이 그렇게 이제 한다니까 그래도 그거 가서 좀 봐준 것 같으니까. 아버님한테 어머님은 좀 어떤 존재예요? 아이, 그건 어떤 존재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안 돼요? 그러지. 하는 것 같은 집사람이니. 그 시각, 소래 씨가 있을 식당. 누군가 식당에서 나옵니다. 며느리 예지 씨가 벌써 와 있었네요. 일찍 출근하신 거예요? 저희 여기서 살아요. 식당 옆 작은 방이 아들 내외가 쓰는 방인데요. 젊은 부부가 살기에는 집이 방이 상당히 디자인이 그러니까 좀 심오한데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렇게 사셨죠. 거기에 우리가 옷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진짜로. 1년 전까지 기훈 씨 부부가 살던 방 안엔 오래 쓰던 살림살이가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들, 딸, 조카. 방 한편 잠시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 사진을 보며 승대 씨는 매일 마음을 다잡습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 딸내미나 아들이 제 이제 품에서 폭 안겨서 잘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죠. 저희 아이들하고도 함께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야죠.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조급함도 생기지만 완벽하게 가업을 잇기 위해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대 사장 승대 씨가 국 담당인데요. 아, 오늘 맛있다. 내가 그랬는데 오늘 맛있네. 아, 맛 괜찮아요? 네. 그렇다면 밑반찬은 며느리 예지 씨 담당이군요. 벌써 어려운 양념을 마스터하셨나요? 느껴보시려고 양념을 만들어놓자. 시어머니의 배려였군요. 네가 했냐? 네가 했어? 뭐를? 저리. 아니, 어머니 양념 해놓았다니까. 아, 그래? 둘만 있으니 신혼부부 같네요. 한번 딱. 어머니 소래 씨 없이 아들 내외 둘만 있는 식당. 어김없이 손님들 맞이가 한창입니다. 무사히 넘어가야 할 텐데요. 바쁘시네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네요. 어머니 빈자리가 티가 나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걸음이 빨라지는 승대 씨. 손님이 정신없이 오는 날엔 집불 앞이 그의 자리가 됩니다. 한 번에 한 판밖에 못 굽는 거예요? 예, 지금 예전부터 1인분에 여기 한 판으로 해놔서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여기가 찜통이 돼요. 찜통. 한 판만, 두 판 정도만 구워도 속옷까지 싹 젖어.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좀 보완을 해봐야죠. 68년 전통이지만 승대 씨는 편한 방식을 찾고 싶습니다. 원체 바뀌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초반에 조금 저랑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 전통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가 막 와서 조금 배우면서 이렇게 바꿨으면 썩었는데 1년도 안 된 놈이 막 뭐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아빠로는 무엇이 안 차지요. 불 앞을 떠나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온 승대 씨. 되었어? 예, 기름이 있어라서 잘못하면 튀어요. 빨개 없어져. 이렇게 내가 튀어. 설상가상 누군가 승대 씨를 찾는데요. 저희 아들 들어와봐. 예, 아들 들어와. 앉아서 뭐 아버님한테 점수도 많이 받고 거기 것도 기술도 많이 배웠죠. 한 판도 모아보고. 대인 상처를 추스를 시간도 없이 다시 불 앞에 앉은 승대 씨. 저분들은 누구신가요? 꾸준하게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이걸 드시던 분들이라
뭐 모양새든 맛이든 달라지면 바로 아니까 아무래도 신경 써 쓰이죠. 고맙습니다. 오늘 갈까요? 아, 저 드릴까요? 아, 고기 맛있게 잘 구웠네. 예, 신경 많이 써서 구웠습니다. 일단 고기 색깔은 합격. 과연 맛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40년 아버지의 단골 손님들 입맛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독불장군 갑부 등장이요. 어째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가는데! 가는데! 갑부의 불호령의 아들 내외 집합.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뭔 집을 이렇게 많이 써 그러냐? 어? 뭔 집을 이렇게 많이 써 그러? 곳곳이 휑하니 비어버린 볏집들. 봐봐,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어? 이렇게 너는 이렇게 찬 넓으면 집이 겁나게 들어가보지. 이거 이놈이면 이놈이면 돼, 이놈이. 어? 왜 나는 이걸로 하면은 내가 아직 그러니까 빨리 빨리 내가 그놈을 얼른 불 쌌대 넣어야 돼. 그렇고 집만 양친 비싼데 집만 때문에 뭐 쓰겠어? 요거 주방에 한번 달아. 갑부의 불시 점검은 때때로 이루어진다는데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레이더 장착한 기훈 씨. 과연 예리한 갑부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을 막 질질 흘러갖고 눈이 주방에. 이거 봐봐. 물기 봐봐요. 어? 이 물기 깨끗이 이거는 싹 걸려. 물기도 닦아야지. 그 물기가 있어서 쓰느냐? 바로 뛰어야겠다. 꼭 다시 닦아. 깨끗이. 재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승대 씨. 그 주방은 깨끗해야 돼. 그러자. 어? 네. 저 냉장고. 네. 정리 좀 잘해. 네. 깨끗이 보시라고 손님 모실게. 네. 좋게 딱딱딱 해. 그동안 일이 많아 잠시 느슨해졌나 봅니다. 식당이 우선 깨끗해야 되니까 더러운 걸 좀 못 참으세요. 정리 안 되고 준비가 미리 안 되고 하면은 그 카메라 있다고 지금 화를 덜 내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요? 네. 많이 화를 낼 때는 많이 호되게 혼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어. 이게 저 불을 한 판씩 이렇게 구니까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랑은 어떻게 했대야? 그전에 다 한 일 그렇게 해서 다 해서 나왔는데. 어? 엄마 아빠는 몇십 년을 그렇게 했어. 옛날 그 선임 많은 선임들 다 받았는데 뭐. 그래야. 할 수 있으면 고기는 한 명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안에서 저 장사하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저 돈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고 싶은 아들. 그래도 바꿀 부분들은 조금씩 바꿔서 발전되게 방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을 고수하고 싶은 아버지 기훈 씨. 60년이 넘었는데 이대로 한 것이 더 낫지. 또 바꾸면 선인들이 나는 좀 더 생각으로는 그래요. 옛날 구식집이 더 낫지 신식집이 더 안 낫다 나는 그 소리예요. 장사 초반. 손님 하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설 현장에 들어서면서 일꾼들이 식당을 찾기 시작했죠. 이게 짚불 삼겹살인데 아주 맛이 좋아요. 부부는 짚불 삼겹살을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보안역 기사들이 이제 여기 가서 소문 내고 저 가서 소문 낼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또 와서 먹고 간 사람한테 소문 내고. 그런 게 그냥 말로 해서 이렇게 나갔다니까요. 막 손님이 막 왔다니까 그래갖고. 손님이 늘면 늘수록 부부는 더 악착같이 불앞을 지켰습니다. 아, 나기훈 정신 좀 차리자. 뱃집한테도 앞에서 그러니까 또 뱃집이 막 불에 또 있지. 이런 다 이거 버려요. 앞에 너희 박이한테 고생하고 돈을 어떻게 벌어. 저 그냥 생각해 보시죠.
아니 남진 거를 다 짜갖고 다시 입고 하는데. 40년 가까이 불앞을 지키며 1년 전 새 아파트를 장만한 나기훈 씨 부부. 이것도 이것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준디. 한번 해볼까? 네. 집불 삼겹살 앞에선 옛것을 고수하지만 집에선 신문물이 눈에 띕니다. 전통 고집파 기훈 씨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로봇 청소기와 돌침대인데요. 허리가 아팠어요. 수술하고.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돌침대 사고 청소하는 거 사고. 야 사랑하네. 갑자기요? 갑자기 사랑해? 갑자기? 기훈 씨 맞는 거지요? 생일 선물은 내가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고마움을 하나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요? 기훈 씨가 제작진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 또 하나.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다는 금고. 얼마나 있는 거죠? 드디어 공개되는 금고. 문학한 돈요. 잔돈이 너무 많지. 그러게요. 왜 모으시는 거죠? 이 돈은 한 번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한 번에 다 갖고 가서 은행에서 또 바꿔요. 아, 이렇게 동전부터 모으는 게 갑부가 되신 이유인가요? 예, 그래. 1원짜리부터 못하여 갑부가 된 거 아니오, 우리가. 동전 하나 흘리지 않고 모으며 지금의 갑부가 되었다는 기훈 씨. 그간 모은 통장만 10개가 넘습니다. 둘. 13개네. 3천만 원 있다고. 요요. 더운 여름에도 겨울에도 집풀 앞을 떠나지 않고 부부가 억척스럽게 모아온 재산. 아파트 두 채, 부지, 통장까지 집불로 쌓은 부부의 자산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며칠 후 외출했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닌 귀여운 꼬마 손님도 함께 왔는데요. 나기훈 씨의 손자 손녀입니다. 우리 손녀 왔어. 나도요. 왔어. 아이고. 우리 큰 손지 형이 아들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소리에 들뜬 기훈 씨 뭔가를 가져옵니다. 금일 휴무? 오늘 어딜 가시나 보네요. 금일 휴무 메모를 떡하니 붙이는 갑부. 오늘 영업 안 하시나요? 아버님 이거 왜 붙이셨어요? 아 오늘 우리 손주들 와갖고요. 저 손주들하고 객가에 놀러 가려고요. 아 놀러 가시려고요? 예. 원래 가게 잘 안 쉬시잖아요. 기억 못 하신다고요? 우리 식당만의 좀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장점이 뭐냐면은 1년 12달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아 그리고 손주들이 모처럼 내려왔으니까 그냥 오늘 휴일하고 가려고요. 갑부의 화끈한 결정으로 나들이에 나선 나신의 가족. 그동안 식당 일에 매진하느라 나들이는 꿈도 못 꿨는데요. 추운 겨울 날씨에 멀리는 못 가고 근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손주들을 봐서 기쁜 건 소래 씨도 마찬가지. 바닷마을 선생님처럼 이것저것 알려주기 바쁩니다. 반면 기훈 씨는 손이 많이 시린가 봅니다. 일로 와 잡아. 손주들 재롱에 나신의 가족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나 기쁠 고기 잘 하겠냐? 열심히 해봐야지. 걱정하지 말고 뭐 도움 줄 일 있으면 다 도움을 내가 또 뭐냐
아빠한테 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할게. 그러고 한번 해낸데까지 해봐. 그래야 뒤선 내가 그 사다를 봐줄게. 열심히 할게 아버님. 언니 우리는 누구만 믿는다. 누나 너 나중에 물려 받을래? 물려 나중에 도윤이도 식당 할래? 이거? 식당 할 거야? 사대네 우리. 너 아빠 마이로 저 집불고기 장사한다고? 아 그래. 4대가 이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전라남도 무안에 가면 68년 전통의 노포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이곳에 늘 활짝 웃는 며느리가 있고요. 게으름이라고는 모르는 FM 사장이 서툰 손놀림으로 불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여기요.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집불 가족이 있어 그들이 만든 음식은 그래서 더 푸근하고 정겹겠지요. 정말 옛날 그 귀화집인데도 되게 정겹고 뭐 시골집에 온 느낌이고 그냥 외갓집에 온 느낌? 이렇게 온돌방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되게 좋아요. 잘 먹고 갑니다. 더 많이 잘하세요. 웃음 많은 소래 씨 또한 아들 내외와 함께 늘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아이고 좋아요. 저 68년 되었는데 앞으로도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더 있으면 쓰겠습니다. 잘 입고 잘 조심히 가라고. 예? 고생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무뚝뚝하고 퉁명스럽지만 무심하게 따뜻한 정을 나눠주는 독불 장군 기훈 씨가 있습니다. 내가 거의 이제 90년 가까이 해서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은 100년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꿈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아, 100년 식당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에 지금 100년 식당이 몇 개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100년 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뭐 받은 것이라고는 집 이거 이런 집 받아 갖고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몸살 박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성공을 해서 나가야지. 그러려면 안 된다. 뱃집으로 해서 고소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 아들도 이 뱃집으로 해서 이제 성공을 해야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독하게 살 필요 있냐고. 그러나 기훈 씨는 말합니다. 모진 세월 뚝심 있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자부심 때문이었노라. 68년 노포 인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2대 기훈 씨를 넘어 3대 승대 씨가 이어가겠죠. 그리고 머지않아 100년 식당이 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그날이 오면 참을 수 없는 새빨간 유혹이 시작된다.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나도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는 한 달에 6번 해요. 아이 책이 한 달에 6번 부부를 갑부로 만든 은밀한 생활. 빚 10억 원을 갚은 빨간 부부의 비밀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